보십시오. 강력 스팀 있죠? 예, 파워 스팀. 이제 순식간에 아주 손쉽고 빠른 다림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우니까 사무실에서 남편 혼자서도 해요. 이거 비교되죠? 진짜 예. 셔츠는 일주일에 몇 장 다리세요? 이건 매일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자, 고온의 열판. 기본이에요. 네. 여기에 강력 스팀. 열판과 스팀을 동시에 사용하죠. 보세요. 한 번에 다림질이에요. 두 번 다림질 효과를 주는 입체 기능성 다림입니다. 예. 여기에 역시 우리 주부님들 까다로 하시는 소매죠. 소매. 겨드랑. 예. 다림이 밀착하세요. 자, 가볍게 지나갑니다. 예, 경쾌하게 지나가요. 다린 곳 보세요. 야, 이거 매끈하죠? 이러니까 다릴 때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 왜 별명이 세타스 다림인지 써보시고요. 네. 바지는 제일 어려워요. 야, 이거 보세요. 자글자글합니다. 네. 이러니까 말해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목 아프죠? 여기 눌려서 생기는 주물, 이거 번들거려요. 그럼요. 이게 보기 싫잖아요? 자, 이제 풍반 스팀요. 강력한 스팀으로, 예, 주머니 작업 없이 매끄럽게 다리시면 되고요. 접힌 거 많죠? 네. 바지 주머니, 바지통. 이런 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렇게 아주 손쉽고 편한 다림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기회를 유일하게 7일 동안 드리는 곳이 스팸쇼핑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순다림이 하면요, 물을 끓여요. 방식이 틀립니다. 밑에서 김을, 물을 끌어올리죠. 그 김으로 옷을 다리게. 물방울이 생겨나잖아요. 아이고. 옷이 젖어요. 축축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럼요. 자, 스팀큐 순간 가열 방식. 미세 스팀만으로 옷을 다리게 됩니다. 물방울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네. 다림질 뽀송뽀송합니다. 최신형 스팀큐 또 하나의 새로운 기능. 기존 핸드형 다리면은 자동 스팀 기능이 없어요. 이거 불편해요. 이거 정말 불편한데요. 네. 최신형 스팀큐 자동 스팀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킬까요? 자, 하나, 둘, 셋. 동작 표시등이 파랗게 켜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일이 스팀 버튼 누르지 않죠? 네. 보세요. 안개처럼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스팀이 자동으로 연속해서 분사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섬유, 이런 깊숙한 곳까지 골고루 스며들어요. 아, 똑똑하네. 이야, 다림질 정말 이거 써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아니, 기술 전혀 느낌. 없어도 야, 돼요. 이거 느낌 너무. 야, 이렇게 너무 편하고요. 네. 손쉽고 이렇게 편한 다림질을 하실 수가 자취생부터 있어요. 자취생부터 생글도까지 다 하고 오늘은 최초이자 영원히 마지막 담요 드릴게요.